반갑습니다. 가곡 전수관장 조순자입니다. 세기숙의 우리 노래 가곡. 우리 가곡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이 정신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얹어서 물려주신 대단히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가곡은 어떤 것을 가곡이라고 할까요? 가곡은요, 노랫말이 있고요. 그 노랫말은 우리가 보통 국어 시간에 배우는 시조시 있죠? 그걸 노랫말로 합니다. 그리고 반주악기로서 검은고, 가얗고, 피리, 대금, 해금, 장고 등의 악기 반주가 따라야 되는 그런 음악이지요. 오장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랍니다. 삭대엽, 자진한입, 만년 장환지곡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국의 3대 성악곡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가곡과 판소리, 범패를 일컫는데요. 특히 가곡의 발성, 발음, 호흡법, 그리고 만들어내는 식이문, 우리나라 모든 성악곡과 그리고 기악곡들이 기본을 이루기도 한답니다. 시조창 가사와 함께 조선시대 상류사회의 정가로서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곡은 어떤 노래일까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는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가곡과는 다른데, 내가 아는 가곡과는 다른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가곡이라고 하면 그리운 금강산이나 또 가곡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는요, 일제강점기에 홍영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홍남파라고 하는 그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요, 저 슈벨트 음악을 들었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곡 기법을 가져다가 음악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우리말로 된 것을 얹어서 부르게 했죠. 근데 사실 참가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올리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 그것이 한국가곡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안 듣고 안 봤기 때문에 이 우리 고유한 가곡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가곡도 문화재가 되나요? 네, 문화재 되고 말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술성도 높은데 이것이 없어질 염려가 있다 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국가에서 보호 육성을 하는 것이 문화재거든요. 가곡도 1969년 처음으로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또 2010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우수한 예술 가곡이랍니다. 가곡을 부르는 말은요, 남자가 부르는 건 남창, 여자가 부르는 걸 여창, 그리고 함께 부르는 노래를 남녀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남창은 우조선법으로 된 11곡과 계면조 13곡, 또 반반씩 들은 반우반개 2곡, 그리고 여창은 우조 5곡, 계면조 8곡, 반우반개 2곡, 남녀창은 대받침이라고 해서 한 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곡의 구조는 전주격인 대형, 그리고 초장, 2장, 3장, 그리고 중간에 중여음, 이게 간주격이죠. 그리고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곡은 먼 옛날서부터 있어왔던 노래인데 대엽조라고 해서 많은 그 전창들을 해놓았습니다. 대엽조에는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만대엽은 너무 느리고 중대엽 역시 느려서 전해지는 것이 삭대엽만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불려지고 있는 노래는 삭대엽의 노래들이죠. 네, 이 삭대엽도 아주 느린 이삭대엽에서 시작을 해서 중거, 평거, 그리고 두거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농, 락 편으로 노랫말이 조금씩 첨삭이 되면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랫말이 많아진다고 해서 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은 많아도 템포는 빨라지게 되죠. 가령 이삭대엽이라는 노래는 40석자밖에 안 되는데 낮소리로 10분 이상이 걸려요. 근데 굉장히 100자 이상 넘겨가는 그런 편이라는 곡은 3분도 안 걸리게끔 끝나는 그런 노래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